자, 두 번째 이슈는 철강산업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내 철강사들 좀 위기에 봉착했다고요? 네네, 맞습니다. 이게 사실은 좋은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. 네, 최근 주가 흐름도 안 좋더라고요. 네네, 맞습니다. 주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. 국내 철강사가 좀 위기에 봉착했다. 이런 좀 우려들이 전반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일단은 이익 같은 경우에 3분기 뭐 현대제철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보다 한 38% 줄었다.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철강 부분의 영업이익은 뭐 전분기가 한 1조 원이 넘었는데 예. 3분기에서는 한 8,500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철강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전에 그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 고전을 겪었습니다. 중국의 네.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이 구조가 악화되고 특히 이제 중국산의 어떤 저가 철강 제품이 우후죽순으로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았고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철강 제품 수요가 폭발하면서 2021년도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사상 최대 실적, 연간 실적을 기록했거든요. 그래서 예. 사실 그런 좀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다시 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의 어떤 그런 좀 우려들이 좀 제기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일단 철강 시장 부진 때문에 제품 생산이나 뭐 판매가 좀 줄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네네. 자, 여기에다 또 노사 간의 갈등도 좀 심화되고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안 좋을 때 또 안 좋은 게 겹치네요. 네, 네, 맞습니다. 이게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2021년도에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한 부분부터 약간 좀 기류가 달라지지 않았나? 네. 좀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. 당초에 이제 철강사 같은 경우에는 노사 협상도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. 이게 네. 거의 정보가 없다시피 했는데 파업을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네, 맞습니다. 근데 2021년도나 22년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부분 파업을 좀 벌였고요.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잠정 합의안에 도출하고 다행히 잠정 합의안이 찬반 투표 문턱을 넘으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네. 현대제철은 아직 임금 협상이 타결되진 않은 상황이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,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청난 이익을 얻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조들의 어떤 불만이 좀 있지 않았나. 최대 실적을 기록해도 문제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네. 그 과실이 충분히 좀 나눠지지 않았다라고 좀 인식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어서 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때 아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려운 상황에 또 노사 갈등이 또 겹친 것 아니냐 이렇게 네. 좀 예상을 하는데 과거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다.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네. 또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. 네네, 맞습니다.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사의 어떤 좀 위기 상황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지금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. 엎친 데 덮친 격. 네네, 이런 맞습니다. 것 같습니다.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구조적인 차원의 어떤 중국의 공급 과잉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선박용 후판 같은 경우에도 네. 철강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인데 그 조선사에 공급을 하는 건데 조선사들이 중국산 제품을 상당 부분 늘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아, 또 그런가요? 네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에 어떤 악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노사 갈등이나 어떤 내부적인 요인 말씀 주신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보는 게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3중고 막 4중고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인식이 돼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달 9일부터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1kW시당 10.6원을 올렸다 이렇게 좀 결정을 했고 네. 업계에서 이제 단순 계산하면은 1kW시당 1원이 인상이 되면은 연간에 한 전기료 원가 부담이 200억 원 정도 증가한다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그러면 10.6원이면 단순 계산하면은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에 현대제철이 한 3,3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았습니까? 근데 연간 2천억 원의 부담이 든다.
상당한 부담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는 내부적인 문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전기 인상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간단하게 돌파구는 없습니까? 돌파구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성과를 내고 있고 리튬 사업 관련이나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.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야 이 2차 전지 이 분야로 뛰어넘는다고 치지만 현대제철이나 다른 철강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? 다른 철강 업체들은 돌파구를 굉장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보시면 쉽지 않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 철강 업계 이슈까지 짚어 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